자, 원경님. 와, 15,000명. 원경 라이브 떴습니다. 안녕하세요, 용사님들. 네, 메이플스토리 총괄 디렉터 강원기입니다. 네, 이번 겨울 지난번 세이비어 쇼케이스 이후로 이제 처음 뵙게 되는데요. 네, 오늘은 누구시지? 왜 저거? 테서 업데이트 맞이해서 테서 업데이트 어제 그렇게 릴리즈 대가리 이제 깨지고도 LED 읽어보고, 돌린 거 보면 그리고 정신력은 이제 충분한 것 옆에 같은데 왜안 깨지는 오랜만에 걸까요, 뵈실 그럼? 것 같은데 저희 운영팀의 이근우 팀장님이십니다. 네, 오! 뭐 소개해 주, 네, 네, 인사해 안녕하세요. 주시죠. 네, 동네 소리 메이플스토리 해볼게요. 운영팀장 이근우입니다. 네, 오랜만에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네, 해서 오늘 테서 이제 릴리즈 읽기 하고, 네, 2부에서는 이제 운영팀장 이근우 팀장님 모시고 저희 운영팀이 어떤 일들 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여쭤보고, 네, 저희 운영팀이 사실 직접적으로 네, 그 여기 용사님들과 소리가 이제 너무 작은데? 전방에서 이제 맞대면서 하는 일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얘기를 나눠보면서 이제 질문과 답변을 이제 아싸. 드리려고 네, 준비를 했습니다만, 네, 뭐 채팅창이 네, 계속 네, 퐁퐁퐁퐁퐁퐁 하고 계신데, 네, 일단 저것부터 좀 얘기를 좀 해봐야 될것 같네요. 네, 퐁퐁, 네. 네. 아니, 정면 돌파를. 우선은,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요. 그냥, 개인적으로 퐁퐁이란 단어가 이제, 메이플에서 이제 이렇게 비유가 됐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그렇게 프레임이 나눠서 이제 그렇게 이제 좀 저는 비하하는 단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메이플에서 서로 쓴다라는 것 자체가 좀 많이 안타깝다라고 좀 생각을 했고요. 네. 우선은 지금에 대해서 뭐 간단히 뭐 얘기해 주실 부분 있어요? 운영팀장님께서는? 네. 일단 저도 최근에 이제 상황들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고요. 뭐 다른 부분보다도 이게 영상님들끼리 서로 이제 좀 상처가 되는 말들을 좀 서로 주고받으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거기서 좀 특히 더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사실 뭐 리부트 월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벌써 8년이 지났고요. 네, 지난 월드고 최초로 네, 들어갈 때 저희가 의도가 뭐 RPG 본연의 성장의 재미를 느끼게 해준다라는 이제 의도로 들어간 월드였어요.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이제 몬스터가 강하게 이제 설정이 되는 대신에 조금 더 이제 높은 보상을 얻게 되고, 그리고 이제 장비를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획득해서 성장시키는 재미를 주게 하는 것들을 가장 중요한 이제 요소로 삼게 해줬었고요. 그렇게 해서 RPG 고유의 재미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특징들을 이제 같이 해준 서버였었고요. 그 외에는 이제 좀 대부분은 이제 일반 월드랑 좀 많이 비슷하게 이제 가져가고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리부트 월드를 이제 뭐 따로 케어하는 부분들이 많지는 않았었죠. 그러다가 저희가 재작년에 간담회 하고 나서 이제 리부트 월드에 대한 케어를 많이 들어갔었죠.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리부트 월드의 이제 고유한 특징을 살린다라기보다는 리부트 월드와 이제 본섭과의 차이에 대해서 그걸 줄여나가는 방향들로 많이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용사님들이 이제 최근 뭐 일주일 동안 이제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죠. 일주일 조금 한 10일 정도 된것 같은데, 네. 이런저런 10일이나 진짜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죠. 그래서 엄청 난리가 그런 났지. 뭐 일반 월드와 이제 리부트 월드에 대해서 이제 좀 많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리부트 월드 뭐 개선을 많이 하긴 했는데 이 방향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고민해봤어요. 근데 해보니까 리부트 월드의 개선도 개선인데, 뭐 개선보다도 좀 리부트 월드 본연의 재미를 살리는 데에는 조금 저희가 신경을 못 썼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뭐 제일 큰 부분들이 장비 획득과 성장 쪽이었던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제 리부트 월드에서 모든 장비는 이제 스스로 획득하고 성장시킨다라는 부분들이 지금은 많이 망가져 있다라고 생각을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긴 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운영팀에서도 좀 생각이 있으신 부분들 있죠? 네, 아무래도 이제 리부트 월드의 어떤 근본적인 취지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아이템을 좀 직접 수급하면서 성장에 대한 재미를 많이 얻어가는 그런 방향성이라고 보고 있는데, 실제로 지금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고 좀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좀 바로 도입해 볼 수 있을 만한 부분으로 하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 아무래도 지금 이제 리부트 월드 내에서 아이템을 좀 직접 수급하지 않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원인이 어떤 뭐 소위 말하는 작업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어떤 뭐 집단성을 가지고 있거나 특정 행위를 반복하거나 해서 그거를 통해서 이제 뭐 현금성 재화 같은 것들을 얻어가는 그런 작업장 활동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게임 안에 좀 일반화된 것처럼 보여지고 있어서 거기서 아무래도 타인에 의한 도움을 받아가면서 이제 아이템을 수급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경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당장 고려해볼 수 있는 부분은 그러한 작업장 활동 자체에 대한 뭐 탐지라든가 단속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볼 수 있는데 일단은 게임 내 채팅 같은 부분, 뭐 고학 같은 부분에서도 그러한 활동들이 많이 노출되고 있어서 거기에 있는 노출되는 부분부터 제약을 해 나간다면 좀 점진적으로 이 전체적인 게임 문화라든가 이런 것이 저희가 의도했던 대로 작동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좀 리부트 월드의 이제 모든 것을 스스로 이제 장비 파밍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좀 더 이제 강화를 할 부분들이고 그 외에도 이제 리부트 월드에서 이제 강화된 도전과 성취의 재미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저희가 고유의 재미를 좀 더 살리는 방향으로 이제 좀 더 이제 가져가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맞지. 그리고 이제 뭐 일반 월드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을 주셨었는데 저희가 뭐 일반 월드든 리부트 월드든 이제 메이플 스토리를 운영하면서 가장 큰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는 지금 당장의 무슨 이익이나 성과라든가 뭐 그런 저희가 매출적인 부분이라든가 유저 모객이라든가 이런 것들보다는 오랜 기간 동안 메이플 스토리를 서비스하는 게 저는 이제 가장 큰 목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방향 자체는 이제 메이플 스토리가 오랜 기간 서비스하고 이제 유지가 되는 데에 가장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액션을 취해서 뭐 게임 경제에 큰 영향을 준다던가 아니면 이제 단기적으로 뭔가 이제 큰 변화를 주어서 이제 용사님들이 크게 뭐 게임 경험에 변화를 준다던가 이런 것들은 최대한 지양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당장은 용사님들이 좀 싫어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예전에 과거에 작품돌이라고 하죠. 쿤돌이를 막기 위해서 보스 결정석을 도입했던 부분들이나 아니면 뭐 에디션을 합성을 막았던 부분들이라든가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용사님들이 엄청 많이 반대를 하셨었죠. 그때는 반대가 엄청 많이 합성했던 부분들인데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좀 더 이제 오랜 동안 이제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했던 부분들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지금 당장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일반 월드든 리부트든 저희는 좀 더 이제 오랫동안 이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는 것들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도 우리가 근데 말했을 때도 좀 토론할 때 결과가 안 나오긴 했어. 네. 뭐 여기도 이제 또 얘기 주실 거 단기적으로 사실 변화가 있으면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방금 말씀드린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좀 나와야 될 것 같긴 한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잘 전달되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좀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원래 이 게임에서 그 플레이하면서 재미를 느끼는 게 사실 뭐 저희가 이제 MMORPG 게임이다 보니까 다른 유저분들과 같이 게임을 하면서 뭐 성장하는 즐거움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일반 월드에서도 마찬가지고 리부트 월드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뭐 모든 형태의 어떤 뭐 게임 플레이 방식을 모두 다 제약하는 쪽으로 가겠다라는 것보다도 우선 근본적으로 그러한 활동을 더 조직화해서 수익을 내고 있는 작업장 집단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집단에 대한 어떤 규제랄까요? 뭐 그런 부분에서의 강화를 해 나가겠다는 부분이라서 좀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좀 더 잘 전달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다시 부연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당장 이제 뭐 일반 서버에 대해서 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주신 부분인데, 지금 일반 서버도 그렇고 리부트 서버도 그렇고 바뀐 것이 없는 상태에서 지금 이제 개선을 말하는 부분은 좀 이른 뭐 시점이 이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변경된 부분들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개선을 이제 말한다라는 부분들은 사실 각자 용사님들마다 원하는 부분들이 다 다른 부분이고 각자의 입장에서 원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을 다 얘기를 주시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뭐 장기적인 게임 쪽에서 봤을 때 사실 다 뭐 건강한 게임 쪽을 이루는 쪽에 다 맞다라고 생각이 되진 않는 부분들이라고 하고요. 생각이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실은 좀 길게 좀 보면서 좀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지금 뭔가 리부트 월드와 일반 월드를 비교해 가면서 리부트 월드의 장점과 일반 월드의 단점끼리 계속 비교해 보면서 그 반대적인 일반 월드의 장점들은 다 묻혀져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냥 단순히 이게 부족하니까 이거를 개선해 주세요라고 하는 부분들은 조금 좀 과한 부분이지 않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여기에서 더해서 뭐 지난 뭐 저희가 이제 뭐 환불 사태 이전으로 이제 돌아갔다라든가 이런 식의 이제 얘기들도 있긴 한데 사실 저희가 2년 동안 지금 업데이트 용사님들이 봤을 때 업데이트가 이제 뭐 다 다르겠어요. 뭐 많이 했다라면 했을 수도 있고 적게 했다라고 하면 했을 수도 있는데 사실 뭐 업데이트 양이라든가 이제 뭐 밸런스 패치라든가 뭐 컨텐츠 추가라든가 뭐 용사님들이 요청해 주신 개선 양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적은 양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단순히 이제 뭐 특정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들만 꺼내가면서 이제 메이플은 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안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네. 뭐 지금 일반 월드의 장점이 뭐냐라고 계속 얘기를 주시는데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서는 사실 MMORPG라고 하는 부분들은 용사님들 한 분 한 분이 다 플레이 하시는 거 자체가 다 다른 부분들이고 다른 경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플레이하는 과정에서 남아있는 경험들이 이제 추억이 되면서 다른 누구와 계속 비교할 수 있는 가치의 경험들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캐릭터를 처음 키우고 이거를 키워가면서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이제 내가 뭐 메르세데스를 처음 키우면서 쭉 키워서 이제 260까지 키워가는 과정에서 만났던 이제 다른 유저들이랑 뭐 키워가면서 만났던 이제 몬스터, 보스, 성장 과정 이런 부분들에서 사실은 다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계속 다른 캐릭터랑 이제 뭐 효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비교해가는 과정들이 네 그런 부분들부터 해서 다 비교한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네 그거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로 이제 따지고 들어가야 될지에 대해서는 사실 조금 모르겠다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네. 기본적으로 그 많은 커뮤니티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10일 동안 얘기했는데 일반 월드 장점에 대해서는 교환 가능한 월드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원기용도 답이 나왔겠네. 네, 교환 가능한 월드들도 많고 지금 뭐 최상위 장비 중에서 뭐 치력 아이템이라든가 이제 여명 아이템들은 이제 뭐 장교불 형태라서 이제 장착하게 되면 교환 불가인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뭐 장착을 했을 경우에 장착을 하고 나서 이제 거기서 강화를 하는 시점에 이미 이제 교환 불가인 상태에서 강화를 하고 거기서 효용 가치가 어느 정도 이제 발휘가 된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이제 교환 불가인 점을 충분히 이제 뭐 알고 있는 상태에서 사실 쓰고 있는 부분들인데 이것에 대해서 갑자기 교환 가능으로 풀게 된다라고 하면 사실 기존의 이제 시장 경제는 사실 다 이제 어느 정도 무너질 수 있는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진짜 이게
이렇게 라이브를 하면서 말씀을 또 해주시는데도 이게 지금까지도 이게 사실 해결이 안 되고 사실 운영진 입장에서는 요걸 했을 때 거의 대참사가 더 날 수 있어요 진짜. 근데 교환 채팅 올라오는 거 좀 보고 있을게요. 가능으로 이제 확 바뀌면은 기존에 있었던 모든 내용을 다 풀리면서 게임이 진짜 X될 수가 있어가지고 이거는 일단 공방 채팅 좀 두렵긴 한데 잠깐만 살짝만 볼까? 여기 보고 있다 보니까 아 지금 야 근데 저렇게 이게 올라가는 게 다들 자기 이거 받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다 자기 이득 그 보려고 쏟아내지 지금 냉정하게 이 상황에 대해서 원경한테 소중한 의견을 줄 사람이 저 채팅창에선 보이질 않아. 이게 그냥 자기 이제 이거 해줘 이거 해줘 이거 해줘 이것밖에 안 보여갖고 지금 분위기가 솔직히 말해서 정상적으로 굴러가지는 않고 있어요. 예. 채팅 좀 보고 있었는데 사실 채팅에서도 정리가 좀 안 돼가지고. 그렇지. 이거 어떻게 정리해? 채팅이 좀 굉장히 빠르게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여러 가지 의견들에 대해서 말씀을 주셔서 지금 어떤 이야기부터 드려야 할지 조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해결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라니까요. 이게 해결을 한다고 하면은 그 누군가 반대 세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마음에 안 들기 마련이야. 어떻게 100%를 만족시킬 수 있냐? 밸런스 패치 한번 하면은 분위기 다 이제 안 받은 애들은 다 곱창나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도 뭐 일본 월드나 리부트 월드는 각자의 사실은 장점과 단점이 있고 그게 다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리부트 월드도 거의 8년 동안 이제 서비스를 하고 있었던 부분들이고 그 특징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까지 저는 계속 서비스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각각의 이제 게임성이 있었던 부분들이고 근데 사실 지난 2년 동안 오히려 그 게임성이 좀 더 희미해졌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저희가 리부트 월드를 좀 더 개선을 집중적으로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이제 전체적인 개선을 뭐 일반 월드랑 리부트 월드도 같이 개선이 됐던 부분들이니까 개선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그런 이제 리부트 월드만의 오히려 그런 특징이라든가 이제 그런 게임성이 좀 더 희미해졌다는 부분들이 저희가 좀 리부트 월드를 오히려 좀 그런 개성들을 살리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사실 이번에 오히려 좀 이제 용사님들께서 좀 이번에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비교하시면서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하셨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제 리부트 월드 쪽의 그런 게임성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좀 전담해서 좀 더 케어를 해야 된다라고 케어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리부트가 이제 성장 왜? 요거 자체 문제인 것 같은데? 죄송해요. 여기 자체 그 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여기도 올라오지 않았을까? 물음표? 아닌가? 내 문제인가? 뭐지? 몸 패턴이야. 일단 리부트 성장 추이 자체가 그 좀 스스로 성장하고 혼자서 먹고 이런 건데 보스 먹자는 솔직히 막아야 되는 게 맞긴 해. 리부트 서번. 근데 그 계속 거기는 고학 본데 쫙 이렇게 올라오는 게 너무 좀 심각하긴 하더라. 근데 이거는 이제 좀 오래 전부터 이제 계속 막 고학 같은 거 이제 쫙 올라오고 그랬었는데. 아니 엄마가 이거 빵 주실래? 부스럭 소리 나서. 이거 먹을게요 이따. 이게 아니야 지금 이거 얘들아 이 상황이 그거잖아. 옆에서 계속 부스럭슬 이렇게 하면은
아, 존냐, 존냐가 됐네 이게. 네, 그 계속 이제 리부트를 어떻게 이제 가져갈 거냐라는 이제 질문을 많이 주고 계신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리부트의 특징 중 하나가 거래를 제거해서 성장이 필요한 이제 모든 것을 직접 수급한다라는 이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사실 모든 장비를 직접 파밍하고 강화하는 재미를 강조하고 있었는데 그 부분이 많이 무너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바로 잡는 것을 우선적으로 좀 해나갈 예정입니다. 내가 볼 때 운영자 시점으로 만약에 보면은 갑자기 이제 리부트랑 본섭이랑 갑자기 싸움, 그리고 이제 싸우다가 갑자기 본섭이 이제 모임 혜택 모임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운영진 입장에서는 어? 아니 바뀐 게 없는데 이게 왜 갑자기 왜 무한 초코요미가 풀렸지? 계속 꾸준히 본섭 개선해달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본섭 개선한다는 말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본섭 자체가 이제 뭔가 특별히 변화가 있는 상태에서 문제가 발생한 부분들이 아니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급격하게 뭔가 변화를 하게 되면 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장기적으로 뭔가 변화가 더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당장 뭘 어떻게 변화시키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 없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입장이 딱 방금 내가 말한 그 상황이 지금까지 쌓여있는 게 터졌다라고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뭐 교환 불가 장비가 하나둘씩 쌓여서 이게 뭐 이제 열 피스가 넘게 쌓여 있고, 이게 교환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일반 월드의 장점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이라고 하신 부분들이잖아요. 사실 지금 교환 불가로 들어가 있는 것 장비를 그렇다고 해서 교환 가능으로 한 번에 풀게 되면 일단 1차적으로 이제 기존의 장비 시세라든가 경제에 이제 악영향을 미치는 부분들 하나가 있을 거고, 두 번째로는 조금 더 이제 예를 들어서 한 번에 이제 매소가 많은 유저들이 한 번에 이제 장비를 통해서 따라갈 수 있는 부분들이 더 많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뭐 시간과 뭐 매소 간의 상관관계에서 게임의 밸런스상 이제 변화의 폭이 한 번에 많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 자체가 이제 게임의 정체성에서 좀 크게 바뀌는 부분들이긴 한데, 제가 디렉터가 되고 나서 5차 전직 이후로 사실 아케인 심볼이라든가 어센틱 심볼 그리고 코어 잼스톤 쪽 관련해서는 과금 요소를 1도 도입을 안 했었습니다. 성장 관련해서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파밍을, 그러니까 사냥을 통해서 획득하거나 교환을 통해서 획득하거나 일일 퀘스트를 통해서 획득하고 매소를 통해서 성장을 시키고 시간을 통해서 성장시키는 쪽으로 갔지, 이 부분을 뭐 캐시를 통해 가지고 한 번에 쭉 따라갈 수 있게 만들지는 않았었습니다. 그 부분은 오히려 이제 캐시를 통해서 한 번에 가져가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 시간을 들여서 따라갈 수 있, 시간을 들여야지만 성장할 수 있게 가져갔던 부분들이고요. 근데 이 부분들이 사실은 이 부분부터 사실 얘기를 하자라고 하면 잘못됐다라고 되는 부분들이 될 것 같아요. 일반 월드의 정체성이 교환 불가가 돼야 되고 뭐 캐시로 모든 게 돼야 된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5차 전직 이후의 성장 방식은 일반 월드에 적절하지 않고 리부트 월드에 적절한 성장 방식이 됐어야 되고, 5차 전직 이후의 것들은 그냥 심볼 성장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캐시로 다 처리를 했어야 되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그래야지 이게 일반 월드에 맞는 방식이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네,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사실 지금 현재 2016년부터 이제 이어져 가는
그냥 메이플 스토리의 성장 방향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 캐시화가 아니라 저게 이 지금 매수로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이제 말하는 거는 그랬으면은 캐시화를 했어야 됐다 라는 말이고 잘 들어봐 잘 들어봐 좀 일단 좀 들어보자. 근데 원기 형 지금 내가 볼 때 뭔가 지금 정리가 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댓글이 봤을 때 저기 계곡창 나가지고 정상적인 사고가 일단 불가능함. 지금 거의 한 몇만 명이 존나 패고 있어서 이거를 지금 하는 말 하나하나 솔직히 꼬투리 잡으면 다 논란되고 네, 마실 수도 있어요. 뭐 디렉터로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고 사실 뭐 이번 커뮤니티에서 논란이 발생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은 뭐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은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용사님들이 뭐 게임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은 다양한 부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결국은 이제 게임은 게임으로 많이 봐주셔야 되는 부분들인 것 같기는 해요. 결국 게임이 재밌어야 하는 부분들인 거고 메이플 스토리가 게임으로서 이제 재미 요소에서 그 부분에 매력이 없다라고 하면 저희가 정말 반성하고 열심히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가 많이 멀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뭐 항상 저희는 부족하고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 항상 이제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메이플 스토리에서 이제 용사님들에게 줄 수 있는 게임에 대한 재미가 어떤 부분이며 어떻게 이제 재미를 더 큰 재미를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사실 MMORPG가 사실 지금 대세 장르도 아니고 뭐 솔직히 대세 장르가 아니잖아요. 대세 장르도 아니고 10대라든가 이제 뭐 10대 유저들도 별로 안 좋아하는 장르고 네. 좀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 네. 그런 장르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제 좀 더 재미있는 게임이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들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이제 좀 게임은 게임답게 좀 더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더 하고 있고 게임의 재미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좀 더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가고 있고요. 네, 저희 한 10분만 쉬고 2부에서 찾아뵐게요. 네. 좀 이제 살짝 해야 될 것 같긴 해, 이게. 잠시만요. 네, 저희 10분만 좀 쉬고 찾아올게요. 나 저 자리에 있었으면 지금 담배 비흡연자 지금 담배 마려워졌어 약간. 나 보는데 지금 나 원기 형 과몰 입장이거든요. 아니 스파 숨 막히는데 어떻게 하냐 진짜 어떻게 지금 담배 존나 씨발 됐다 진짜 좋됐어요 이제 어떻게 어지럽네. 보이콘 왔어. 보이콘 저 그 말씀 주신 거 보이콘 이번에 저 안 될 때 우리가 같이 하자 했었는데 노래가 왜 이게 나 여기 왜 보기 무섭지? 나 진짜 약간 원기 형 시점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도 뭐 안 맞아본 건 아니어서 나도 안. 근데 이게 아 이거 저 어떻게 이거를 하냐 또. 어? 아 이렇게. 야 나는 내가 말할 때 이렇게 안 들었었거든. 근데 이렇게 들렸을 것 같기도 하다. 그냥 이런 뉘앙스는 아니었거든. 근데 지금 원경이 말하는 모든 말이 이렇게 들릴 수가 있어. 나는 이제 그냥 비꼰다고는 생각 안 했었거든. 이게 이렇게 봐봐 이것도 보면은 지금 나오는 말대로면 그렇게 했어야 했다는 그게 기쁜 거예요. 이런 의견이 더 많은 거 보면 이게 비꼬아진. 근데 원경이 아 내가 볼 때 아 이거 좀 아니 중간에 한번 아니 약간 이 말을 할 때 근데 다 생각해보니까 욱했던 것 같아 살짝 뭔가.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뭐냐면 게임 자체가 지금 리부트랑 본섭이랑 그냥 이렇게 하다가 아 리선적 씨발 하면서 본섭 아유 퐁퐁퐁 퐁 이러면서 존나 싸우다가 이러면서 애들이 존나 싸우는 거야 자꾸 채팅으로 이러고 하면서 아유 자꾸 서로 막 긁고 대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뭐야 리부트 이거 뭐야 혜택 왜 이렇게 줘? 씨발 본섭 모임? 하면서 이렇게 싸우다가 갑자기 뚜까 맞고 이제 본섭 이거 아 씨발 이렇게 대놓고 나서 이게 운영진 입장에서는 갑자기 어지럽겠네 진짜. 아니 씨발 무한 초코염이 잘 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미친 새끼들이 서로 술법을 해제했네요. 일단 근데 다시 그러면 돌아와서 일단 근본이 문제를 봐요. 바뀐 게 없는데 그럼 뭘 바꿔야 되지? 교부를 교가로 바꾸자고? 근데 교부를 교가로 바꾸자니 게임이 이게 또 시세가 어떻게 될지 좆될 것 같은데 모르는데? 잠깐만 그러면은 얘를 그냥 그대로 냅두자고.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있는 게 해결이 안 되는데? 그러면은 일단 라이브를 켜서 이야기를 어떻게 들어보자 해서 다 왔는데? 이게 생각해보니까 해결 안 되는 거야. 아니 탭값을 포기가 아니라 그게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운영진 입장에 생각해봐도 쉬운 게 아님. 그냥 우리는 예를 들어 다 의견이 다른 거야. 나 메이플에 많이 안 질렀어. 아 씨발 하드리셋 하지. 근데 하드리셋으로 들어가잖아. 뭐 하드리셋 하면은 하드리셋 그 당하는 모든 지금 구치력 이런 거 다 또는 템값을 여기는 어느 정도를 수호해 줄 수밖에 없고 그리고 메이플 스토리라는 게임 자체가 한번 잘못 건드렸다가 좆됐다가 다시 한번 템값 수호를 거치면서 또 온 게임이기 때문에 이거를 쉽사리 바꿀 수가 없어. 하나부터 열까지 뜯어보셔야 되는 게 물론 많기도 한데 님들이 지금 운영자라고 생각을 해봐요. 이거 쉽게 해결될 문제가 아님. 그냥 채팅으로 이해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님? 했을 때 그게 해결이 될지 되지가 않아요. 그 행동을 했을 때 일어나는 나비 효과부터 해가지고 예측까지 다 해야 되는데 그냥 진짜 존나 쉽게 말할 수가 없다니까. 이거 존나 어려운 자리야. 여기도 게임이 물론 그렇게 따지면 근본적으로 옛날부터 나왔었던 과금 아이템의 요소가 문제가 아니냐 했는데 시간을 되돌릴 수가 없으니까.
스위치가 아 원치 형님 주무시고 계시네 지금. 원치 형 주무신 원치님 지금 심신스러운 거 아니에요? 사스가 뭔가. 라이브 방송 1부 해석본 이렇게 논쟁거리 만들어서 왜 다르기 시작하면 일단 보스파리 고학부터 막을게. 본석 회사를 그만 좀 뛰시느라 쿠강신보는 과금유산에 요구하지만 너나 편해라고만 과금유도였으면 캐시로 신보로 비용해서 가 게임은 게임으로 가 이거 아 진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이런 뉘앙스가 이게 아니었을 텐데 이게 아 그냥 아 근데 이렇게 들으면 또 들을 수도 있는 거라 이게 또 방송인들 표... 나 어떤 표정을 지었지? 제가 듣기 어떤 의견이었냐고? 네, 저렇게 들으면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솔직히 이 그 말하는 걸 들으면서 보면은 어느 정도 약간 욱한 게 있어요. 욱했던 게 나는 좀 보이긴 보였어.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글 보니까 그렇게 느껴졌을 것 같긴 해. 이게 결국에는 그러니까 원래 잘 되고 있었는데 축구점이 깨지니까 갑자기 조랄하는 거로 보일 수도 있었을 것 같아. 아니 진짜 얘네가 왜 이러지? 이렇게 얘네가 왜 이러지? 아니 잘하고 있었으면서 갑자기 아예 다른 게임이라고 했으면서 하면서 이제 리뷰트랑 본섭이랑 왜 싸운지부터 가네 근본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또 너 밥 줄려 그만 좀 실드쳐 명훈아 이건 수백억 매출 게임이라고 아니 죄송한데 수배 외출 게임을 자세 간에 지금 그러니까 해결 방법이 안 나오잖아요. 나도 내 밥줄이라서 나는 더 열심히 커버치고 자시고가 아니라 나도 일단 게임이 살아야 나도 벌어먹고 살아요. 에? 밥줄이라는 별개로 내가 그렇다고 해서 난 비판을 내가 안 했어? 내가 이제 지금 상황에 대해서 해결을 할 수가 없으니까 여기 관련해서 지금 또 말하고 있는 거야. 나 피파 안하고 원기형 지금 여기서 피던지 고맙습니다 이렇게 말씀이라도 해주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라 떨었냐고요 지금 나도 분위기 좋댔어 얘들아 내가 채팅 같은 거 올라올 때 오늘도 지금 카링 보고 그 다음에 도원경 이것도 보고 새로 또 파티 차가지고 또 견장 이것도 하려고 했었는데 그리고 나 그 최근에 견장도 맞췄는데 견장 나왔어요 지금 족태를 스발 새끼들아 나도 족같아 그냥 지금 맞춰갖고 지금 에틀렐도 지금 풀셋해서 2,000만원 썼는데 지금 2,000만원 2,000이 아니야 지금 그리고 어제 스타포스 22성 달아서 3셋 22성 했는데 또 이제 3중 나생분 남았어요 초 밑잠 놀근 스바 언제 또 그리고 우리 오늘 아까 패치노트에 리턴스크롤 올라왔다고 해가지고 리턴스크롤 개선됐어? 하면서 나 다음주에 그러면 조금이라도 꿀 팔 수 있나 했더니 그냥 표기 내용 바뀐 거여가지고 아씨발 그냥 또 나생분 3종 뚫어야 되네 하면서 애서 그러면 가자고 애서도 메이플이 더 잘돼야 나도 애서를 갈 수 있는 거야 메이플 잘 돼야 된다고요 여기가 잘 돼야 나도 애서를 더 갈 수 있는 거야 그 여기를 벌어야지 지금 나는 다른 사람들이 일반적인 과금 구조와 달라 메이플로 벌어서 메이플에 존나 쓰는데 메이플에서 버는 거로 또 로아에다 또 써야 돼 그러면 두 배의 과금 구조예요 이러고 나서 이제 그러면 남은 그런 이게 지금 진짜 뭐 금강선이 17% 매출 재투자 강원기에 뭐 심볼 세금세 명운의 재투자는 2000%예요 지금 X됐어요
외화 벌이를 해가지고 지금 외화로 어? 다른 데에다가 지금 또 투자 어? 그래서 로라도 제가 더 퇴근을 더 하고 싶은데 이게 또 지금 어? 이번에 그래서 유튜브에다가 리부티 영상 올리는 리부티 영상 또 잘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냥 결국에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야. 그냥 리부티는 지금 어그로가 끌려 있으니까 그때 조회수가 잘 나오는 거고 어? 이게 솔직히 메이플 자체의 근간이 무너지면은 뭐 리부트 서버 뭐 잘 될 수도 있겠지만은 그냥 메이플이 잘 돼야 리부트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어? 다 하는 거니 보면은 잘 나오긴 했죠. 잘 나오긴 다시 보기 채널도 어? 구독들 많이 해주시고 다시 보기를 잘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어? 잘 나왔어. 잘 나왔는데 근데 본섭도 이제 또 잘 나오고 리부트도 잘 나오고 서로 이제 계속 윈윈 이렇게 좀 돼야지. 그래야 게임이 잘 돼야 나도 좀 잘 돼가지고 또 메이플도 더 지르고 로아도 더 지르고 맛있는 거 먹고 치킨 먹고. 지금 시간이 좀 늘어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3분 남았네요. 연장 5분 됐어? 에이. 지금 근데 화력이 지리긴 하네. 저건 좀 진짜 발언 약간 실수긴 해. 저거 살짝 이게 굳이 그 막 MMORPG 장르가 막 인기가 좀 이제 좀 없다랑 이런 말을 하셨어야 됐을까? 어 이게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만 보면은 그러니까 지금 뭐 상황으로 보면은 뭐 10대 둘이 이제 안 하는 거 알지만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은 뭐 아까도 말했듯이 그 추억이고 다 그거잖아요. 근데 그 추억 가지고 이제 평균 연령 26세 게임이 이제 와가지고 물론 다른 MMORPG는 연령층이 물론 더 높긴 해. 더 높은데 메이플은 나름 젊은 층에 속한 단 말이야. 그래도 아직 뭐 스물 중반 저건데 어 RPG 중에서는 또 젊죠. 그리고 이제 2D 감성해가지고 10대들이 자라서 20대가 되고 20대가 자라가지고 또 3세가 되고. 아 배관 미안합니다 여러분. 지금 게임을 깨쫓고 있어요. 좀 저도 게임의 근간을 지금 깨쫓고 있습니다. 배관 키겠습니다. 아니 배관 왜 되는 거냐 이거. 커뮤니티가 사라졌네. 커뮤니티가 사라질 수는 없긴 한데. 아 야드러님 많은 감사. 아 많은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 그리고 중간에 또 후원들 다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아 제가 지금 사운드를 꺼놔서 다 못 보고 있는데. 어 지금 사운드 키면은 쓰리베로그로다가 지금 개토줄게 맞을 것 같거든요. 방금 원경 그 V2 될 것 같거든요. 네. 11,000원이요. 11,000원. 실시간. 잠깐만 한번 좀 조금 정리를 한번 하고 왔을 것 같은데. 일단 여러분들은 멘탈 너무 나가지 마시고 한번 좀 일단 지켜보죠. 일단 한번 다시 좀 네 네 저희 한 15분 정도 네 잠시 좀 쉬고 왔고요. 네 어 처음부터 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어 저도 알게 모르게 좀 감정적으로 조금 많이 올라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어, 뭐, 초반부터 좀, 네, 어, 해선 안 되는 얘기도 많이 했던 것 같고, 네, 용사님들께, 네, 좀, 드려선 안 되는 얘기들을 많이 드렸던 것 같아서, 우선은 이제 좀 사과의 말씀 먼저 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네, 원래 이제, 뭐, 이 얘기를 하려고, 뭐, 이제 그 얘기들을, 네, 하려고 했던 부분들은 아니긴 했었고요. 네.
뭐 이제 1부에서 했던 얘기들 네 다시 뭐 똑같은 얘기 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아니고 이제 다시 좀 네 주워 담아 보겠습니다. 네. 네 주워 담아 보고 네 다시 좀 네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네. 네. 댓글에서는 뭐 운영 팀장님 좀 얘기해 주실 거 있을까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사실 저희가 그 이제 방금 방송 전까지도 계속 느꼈던 감정은 용사님들끼리 서로 이제 좀 아픈 얘기들을 주고 받으시는 것 때문에 저희도 굉장히 마음적으로 좀 좋지 않았고 용사님들한테 어떻게 이야기를 드리면은 좀 더 이제 이 상황을 잘 서로 이해하고 나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고민을 해서 어떤 게임적인 개선 같은 부분은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당장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제 그 향후에 뭔가 준비하고 있는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이제 천천히 좀 더 정확하게 가다듬어 가면서 이후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좀 이 방송 시작 즈음부터 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많이 주셔서 그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좀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좀 생각했던 부분을 그만큼 잘 말씀드리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사실 올해 상반기에도 뭐 저희가 전체적으로 개선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고 사실 뭐 계속 네. 개선을 해 나가면서 네. 뭐 당연히 이제 저희 뭐 성장 개선이라든가 이제 장비 파밍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많이 개선을 해야 될 거고 뭐 과금 영역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 개선해 나간다라고 했던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많이 네.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 이제 20주년이기도 하고, 네, 저희가 이제, 현재 이제 MMORPG에서 이제 1주년이기는 하잖아요. MMORPG에서 1위이기는 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위상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들도 많이 좀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실 뭐, 지금 이제 겨울 성수기 막 끝난 시점이라가지고, 네, 저희가 뭔가, 뭐 이건 이렇게 하겠다 저건 저렇게 하겠다 이제 타다닥 약속을 바로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지금 이제 딱 확정적으로 얘기를 못 드리는 부분들이 좀 죄송할 뿐이긴 하거든요. 근데 네 사실 저희가 작년도 그렇고 사실 재작년도 그렇고 지금까지 이제 쭉 해온 이제 개선 방향에서는 뭐 저희가 뭐 당연히 신경 못 쓴 부분들도 네, 있었고 신경 못 쓴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용사님들이 이제 뭐 좀 개선해 달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던 부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이제 세심하게 못 챙겼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네, 좀 챙겨서 이제 올해 좀 많이 다시 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일반 월드를 바꿀 게 없다라는 부분들이 아니라, 일반 월드는 당연히 바꿀 게 많죠. 저희가 바꿀 게 많은데, 나도 말을 못 지금 이제 이번 이슈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딱 명확하게, 이렇게 바꿔드리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들이었고요. 저희가 당연히 계속 개선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는 뭐, 당연히 뭐 거래 부분이라든가, 이제 뭐, 장기적인 성장 부분이라든가, 경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이제 용사님들이 계속 이제 플레이하시고 하는 부분들에서 이제
좀 성장 경험이 이제 좀 걸린 부분이라든가 어려운 부분이라든가 이탈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개선을 해나가고 있는 부분들이긴 합니다. 네. 원경아, 아 기다렸어. 니들이 지금 니들이 존나 길잖아 얘들아. 그만 길고 씨. 아 원경, 아 원경 이제 봐 어떡해 이거 씨. 아, 네. 이번에 리부트 월드랑 일반 월드 사이에서 사실 용사님들이 좀 부정적인 경험으로 많이 얘기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헤어 쿠폰, 성형 쿠폰 쪽이긴 한데, 네. 이 부분, 네. 이제 리부트 월드에서는 이제 뭐 헤어 성형 쿠폰이 선택형이고, 이제 그 일반 월드에서는 이제 랜덤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상반기 중으로 이제 선택형으로 이제 개선하면서 전체적으로 좀 개선을 하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뭐 한 번에 이제 여섯 개밖에 이제 못 얻고 있잖아요. 그리고 쌓여 있는 헤어도 많아 가지고 이 부분들은 좀 다양한 헤어풀을 상시로 좀 얻을 수 있게 좀 개선을 좀 많이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나 생문 하나 뚫었다. 그리고 계정 시스템을 얘기하고 계신데 사실 치르게 이제 익셉셔널 강화 익셉셔널 파츠가 사실은 구조상 계승과 조금 유사한 부분들이 있기는 해요. 조금 이제 거기서 이제 추가 강화하기는 한 부분이고 뭐 사실 뭐 계승이라고 해서 이제 계승 장비가 있고 그대로 이제 강화 이전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추가 강화를 계속 하는 방법도 있을 건데 차후에 지난 작년 간담회 때 이제 말씀드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치륵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이미 투자한 이제 자원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이제 쉽사리 이제 사라지지 않겠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있으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계속 좀 지켜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근데 익셉은 계승은 아니지 이게. 아이템 나오는 것도 거기서 한 달에 한 번 보스에 랜덤으로 나오고 드랍률도 네, 적용 안 받게 여명, 있고 네, 여명이나 제 치륵에서 네,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요. 네. 자기 맞지? 뭐 장교물이다 보니까 뭐 최종 이제 뭐 33%짜리를 바로 맞춰야 된다라는 부분들 네, 뭐 30%짜리를 사고 이제 교환해서 이제 33%로 넘어가는 이제 계단식 성장이 어렵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네, 충분히 좀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많이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기형도 지금 에텔렐 5중 나생문을 뚫어야 되는 그때의 나의 감정을 느끼고 있을까? 아직 1000중 나생문을 뚫어야 되겠지만 1중 나생문 하나만 뚫어놓고 야 이걸 뭐, 또 채팅 같이 오시다가 뭐 답변해 주실 거 있으면 같이 해주시면 돼요. 네. 윗잠 밑잠 놀금 추업 스타포스를 다 달아야 했었던 그걸 못 달면 족대는 그 기분을 너도 느낄 수 있을까?
보고 계시네요. 보게 아니 소리 꺼졌어요? 채팅에서는 따로 더 볼만한 부분들이 없는 부분인 것 같고 네, 아무래도 네. 지금 뭐 바로 말씀 드릴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 뭐 명확하게 그 말씀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어서요. 아까 이제 총괄 디렉터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어떤 게임적인 부분에 대한 그 뭐 일반 월드와 리부트 월드뿐만 아니라 뭐 전반적인 내용들에 대해서는 사실 용사님들이 지금 메이플 스토리에 대한 사랑과 애정으로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저희도 또 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의견들 주시는 거에 대해서 다 이제 확인을 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운영진 또한 이제 메이플 스토리를 이제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제 개선을 해 나갈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아무래도 게임적인 부분에서는 좀 즉각적으로 뭐 반영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어서 그 뭐 영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좀 조심스러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여러 가지 말씀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더 고민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게임적인 내용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게임이 이제 바뀌고 저희가 이제 뭐 작년부터 계속 이제 게임을 개선해 나가고 있는데 그 속도에 대해서 용사님들이 많이 이제 좀 부족하다라고 느끼시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뭐 좀 더 노력을 해서 더 빠르게 이제 게임이 더 나아지는 모습을 네,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뭐 용사님들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면 더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뭐 항상 이제 용사님들이 기대하시는 거에 항상 못 미쳤던 것 같아요. 네, 뭐 네, 지난 네, 2년 동안 네, 네 그렇게 했어도 네, 항상 좀 부족한 모습만 보여드렸던 것 같아서 죄송하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네. 네, 원하시는 모습에 네, 용사님들이 원하시는 메이플 스토리에 항상 부족했던 부분들만 보여드려서 죄송하게 생각드리겠습니다. 네. 네. 원하시는 모습으로 네, 더 나은 메이플 스토리로 네, 바꿔나가도록 네, 빠르게 네, 개선안 만들어서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빠르게 할 수 있는 것들은 바로바로 네, 네, 공지 통해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TESOP 읽기도 안 됐네. TESOP 아니 이거 지금 근데 이거 더 얘기할 것도 없어. 이거 더 이상 켜봤자 이게 말할 꼬리가 없어요. 이거. 거기다가 괜히 이상한 게 또 말실수 나와서 하면 또 애매해져가지고.
이거를 어째 이게 또